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시 현재로 갔을 때 넘어갔네. 넘어갔는데. 그럼 그때는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정 검사 받을 때는 지금 잘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발전기가 돌고 있죠. 네, 한 잔이 충전. 네. 발전기 돌아가니까 조금 있다가 넘어가고. 그랬다가 이제 한 잔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시 한 잔 들어왔어요 이제. 네. 조금 있다가 한 잔 치고로. 예. 비상 발전기 관리 요령. 비상 발전기 운전 전 점검 사항. 엔진 윤활 유량. 배터리 전압 및 단자 조임 상태. 라디에이터의 냉각 수량. 냉각수, 연료 및 윤활유 누유 여부. 연료 탱크 레벨 및 탱크의 침전물 유무. 비상 발전기 가동 후 점검 사항.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가 확인. 바니쉬 및 오일이 타는 냄새. 온도 및 압력 변화. 엔진에 취부된 계측 기반의 계기가 정상치를 지시하는지 확인. 4.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가 확인. 5. 운전 중 조임 부분의 냉각수, 연료 및 윤활유에 누유가 있는지 확인. 3. 배터리 및 충전기 점검 사항. 1. 배터리 과충전 방지. 부동 충전 약 26V, 균등 충전 약 28V. 2. 배터리 전해액 점검. 3. 배터리 비중 점검. 비중 최소 1.2 이상 유지. 4. 배터리 터미널 단자 접촉 상태 확인. 5.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6. 배터리 교체 시 반드시 극성 확인. 4. 엔진 J/W 히터 점검 사항. 1. 히터 파워 케이블 단자 접촉 상태 확인 및 동작 여부 확인. 2. 엔진 냉각수 상태 확인. 냉각수 교체 시기는 2년이며 냉각수 교체 시 부동액 주의벼. 5. 엔진 과열 및 매연 발생 요인. 1. 저품질의 경유를 사용한 경우. 2. 엔진의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3. 에어 및 오일 필터가 불량인 경우. 4. 발전기 실내의 환기량이 부족한 경우. 6. ABR,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점검 사항. 1. 발전기가 장기간 운전되지 않을 경우. 잔류전류 상실로 발전기 전압이 형성되지 않음. 최소 월 1회 기동 후 전압 확인요. 2. ABR용 비아어의 눈금이 시운 전시 조정 위치에 있는지 확인. 과전압 발생으로 고정자 권선이 손상될 소지가 있음. 3. 과전압 계전기, 오버의 세팅값 임의 조정 불가. 7. 엔진 주파수 헌팅 및 진동 발생 요인. 1. 거버너, 조속기의 조정이 불량인 경우. 2. 연료 공급 물량 및 연료 라인에 에어가 유입될 경우. 3. 연료 필터 조립 불량으로 에어가 유입될 경우. 4. 연료에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페인트, 녹성분, 물. 발전기의 예열 히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히터 스위치가 여기 들었죠. 여기 보면 예열 히터 스위치인데 지금 온 상태입니다. 오프 내리는 건 뭐 간단해요. 겨울철에 이제 온 상태로 넣는데 예열 히터가 어딨냐면 발전기에 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예열 히터인데 여기 약간 뜨뜻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 찹니다. 이 발전기의 실내 온도 현재 외부 온도가 영하 7도 정도 되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한 3도 정도 되네요. 3도. 여기 예열 히터의 호수를 따라가 보면요. 여기 이제 고압 호수죠. 여기가 딱딱해요. 이게 딱딱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경화돼서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걸 따라가 보면 여기 오일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엔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면은 요 히터의 요 반대쪽 저쪽으로 가거든요. 저쪽에서 오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 반대면에 있습니다. 이게 예열 히터에서 저쪽에서 건너온 이겁니다. 이 밸브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연결돼서 저쪽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라디에이터죠. 저 세트를 이 호스부터 여기서부터 이 호스부터 저쪽에서 히터 또 그쪽에 고압 호스 통해서 엔진 들어가는 그 부위를 열로 오는 부위를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내리고 안에 여기 이 안은 바짝 말랐더라고. 물이 있던데. 사고 같고 막 떨어져 나가네. 모양새가 좀 다르네. 아, 이게 더 튼튼해요. 저 플라스틱이라고 보다도. 호스가 말랑말랑. 구덩이에 섞인 물이네. 글쎄요, 그러다가 끊어져 버리죠. 시체가 되어버렸어.
소음이 나옵니다. 매뉴얼로만 한번 돌아요.